안녕하세요. 오늘은 DSLR 입문. DSLR을 입문, 이제 와서 무슨 DSLR 입문이나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DSLR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즘 스마트폰도 사진이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DSLR이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명맥을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DSLR은 DSLR입니다. DSLR과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DSLR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DSLR 촬영 기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카메라 사업을 접었습니다만, 삼성 NX20, 이게 이제 일종의 미러리스인데요. 미러리스라는 것은 이 미러, DSLR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렌즈에서 들어온 빛이 액정에 보이는 액정에 보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DSLR 같은 경우는 이게 라이브 뷰 모드에서 이제 이렇게 액정이 보이고, 요거는 미러리스지만 미러리스냐 DSLR이냐 이런 구분은 사실 애매모호하고요. 아무 구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 미러리스라는 말은, 여기 DSLR은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셔터를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는 미러가 올라와서 렌즈에서 들어온 빛을 미러가 반사를 시켜서 눈으로 보이게 해주고, 셔터를 누를 때는 미러가 찰카닥 그래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옛날 필름 대신에 소자가 있죠. 지금은 촬영 소자. 거기에 이제 각인이 되면서 촬영이 되고, 카메라는 그걸 이제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러리스, 미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다. 촬영 방법 메뉴는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삼성 NX20은 미러리스이지만 DSLR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의 뷰파인더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뷰파인더라고요. 잘 보이고 선명하고, DSLR의 가장 큰 단점, 영원한 숙제로 남는 게 뭐냐면은, 이 화면으로 피사체를 확대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제 니콘을 주로 쓰니까 니콘 카메라가 한 서너 대가 있어요. 이제 카메라 교본 책도 써냈고, 그래서 니콘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지금은 삼성 NX20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잘 보이거든요. 화면도 잘 보이고, 삼성이 어쨌든 뭐 니콘보다 훨씬 나은데 카메라 사업을 접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쉽지만, 삼성이라는 거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왕국 삼성, 세계 1위 삼성에서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카메라 사업을 접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SLR은 이제 스마트폰이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오니 DSLR이 설 땅이 어딨냐고요. 어제 그저께 내가 계속 니콘 쿨픽스 시리즈 쿨픽스 A10 P900을 이제 몇 번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니콘 쿨픽스 P900 같은 경우는 화질, 사진 뭐든지 스마트폰에 뒤져요. 니콘은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삼성의 수백 개, 수천 개일지도 모르죠. 그런 그 아주 수많은 협력업체 중에 하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로 남아있어요. 삼성보다 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니콘이 125년의 역사만 자랑할 게 아니고 삼성을 더 앞서가야죠. 왜 계속 뒤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모든 전자업체가 삼성한테 잡아먹히는 게, 기술이 뒤지니까. 삼성은 뭐든지 잘 만드니까 세계 1위가 되고요. 그래서 삼성 카메라가, 카메라 사업은 접었지만 삼성 카메라를 롤모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니콘이나 혹은 뭐 파나소닉, 소니, 뭐 카메라 DSLR은 메뉴 방식이나 배치, 작동, 뭐 위치 이런 것만 틀릴 뿐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카메라의 원리. 자, 이거를 지금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삼성 NX20 같은 경우에 메뉴가 이렇게, 메뉴를 누르면은 카메라 설정 1, 2, 3이 나타나요. 이런 사진 사이즈죠. 일단은 스마트폰이든 DSLR이든 사진은 뭐 가장 크게 찍어야 하겠죠. 그러나 꼭 뭐 인쇄를 할 게 아니고
웹상에서만 볼 사진이라면 이렇게 크게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은 크게 찍는 게 좋습니다. 화질도 당연히 가장 좋은 화질로 찍어야죠. 그리고 ISO를 내가 엊그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ISO가 카메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카메라는 렌즈에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 뭐 카메라를 모르시더라도 조리개 모르시는 분은 없죠. 조리개가 이 스크류 형식으로 조였다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빛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조리개로 가장 먼저 조리개로 사진의 밝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속도로도 조절을 해요. 셔터 속도를 빠르면 빠르게 할수록 셔터가 열려있는 순시간이 짧기 때문에 빛을 그만큼 덜 받아들이니까 사진이 어두워져요. 셔터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진은 밝아지지만 셔터 속도가 무한정 느리게 할 수는 없어요. 느리면 흔들려서 안 돼요. 벌브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셔터 속도를 카메라 들고 촬영할 때는 뭐 250분의 1초 해야 된다, 125분의 1초 해야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기술이 부족하던 옛날 카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엊그제 올린 그 스마트폰으로 기가 막히게 촬영한 사진, 그거 5분의 1초, 이것도 5분의 1초 해도 사진 전혀 안 흔들립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왕국이잖아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런 니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콘이 삼성을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삼성을 안 배우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원래 자기보다 나으면은 넙죽 엎드려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고 배우는 건데 니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삼성 카메라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 거고 삼성은 이제 카메라가 안 나와요. 이런 뭐 중고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저도 이게 이제 뭐 오래됐고요. 지금 일부 기능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건 없지만 여기 조금 잘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렌즈에서 받아들이는 빛을 가장 먼저 조리개에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로 사진의 밝기를 조절을 하고 조금 전에 벌브 촬영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셔터 속도를 이제 하여튼 간에 조금 이따 촬영하는 건 5분의 1초, 4분의 1초 촬영합니다. 그래도 전혀 안 흔들리고요.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옛날 카메라맨, 옛날 사람들은 250분의 1초나 125분의 1초 이상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옛날에 카메라가 아주 기술들이 없어서 손떨림 방지 기능도 없고 그럴 때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몇 분의 1초가 아니고 약 30초. 셔터가 30초 동안 열려 있다가 30초 만에 찰칵 닫혀요. 왜 이렇게 촬영을 하느냐. 아주 캄캄한 밤에 도심이라든지 뭐 어디 하늘이라든지 하늘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은 어둡지만 더 달이나 별은 밝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 여기 센서가 잘못하면 망가지고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벌브 촬영이 어두운 곳을 향해서 초점을 일단 맞춰놓고 뭐 자동으로 초점이 안 맞으면 그런 경우는 수동으로 맞춰야 돼요. 캄캄하니까 초점이 오토로는 잘 안 맞는다고요. 어쨌든 초점을 맞춰놓고 셔터를 눌러요. 누르면은 셔터가 바로 촬영이 되는 게 아니고 30초 동안 계속 열려 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30초 혹은 25초 뭐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그 시간이 되면 셔터가 찰칵하고 사진이 한 장이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빛을 받아들이니까 아주 완전히 캄캄하더라도 빛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저는 아주 오랜 옛날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전방에 가면 그 6.25 때 미군이 쓰다가 주고 간 스타라이트 스코프라는 야간 촬영 장비가 있었어요. 그 6.25 사변 전에 2차 대전 때도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이런 기술을 쓰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별빛을 확대를 해서 밤에 적이 침투하는 걸 볼 수 있는 촬영 장비 스타라이트 스코프 지금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전역한 지도 몇십 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벌브 촬영을 하면은 아주 캄캄한 야간에도 대낮같이 밝게 촬영이 돼요. 벌브 촬영하는 이유가 야간에도 환하게 촬영을 하면서 야간 사진 아주 멋진 작품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촬영 기법이 있고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리개에서 빛을 먼저 가장 먼저 조절을 하고 셔터 속도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ISO로 조절을 해요. ISO라는 게 이게 빛에 대한 민감도이고요. ISO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두운 데서도 사진은 밝게 촬영이 되지만 사진의 입자가 굵어지고 노이즈가 무진장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ISO는 올리면 안 돼요. 사진을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지. 그렇게 막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은 엉망인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문제는 ISO를 지금 저는 200으로 현 상태에서 가장 낮은 값입니다. ISO를 200으로 했는데요. ISO를 가장 낮은 값으로 하면은 문제는 이제 사진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 값도 최소 값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도 사진이 안 밝아지니까 셔터 속도를 최소 값으로 하고 4분의 1초로 했어요. 굉장히 느린 겁니다. 이렇게 뭐 요즘은 뭐 일제 카메라들도 그 정도 느린 데서도 안 흔들리기 흔들림 막기 기능이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삼성은 못 따라오죠. 삼성은 뭐 일본의 모든 전자업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몇 급절 월등하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이 손떨림 망정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4분의 1초에서도 전혀 안 흔듭니다. 손떨림 방지라는 게 내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서 흔들리는 거를 이게 AI죠. 인공지능이 그걸 감지를 해서 반대로 흔들어 준다고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그 흔들림을 반대로 흔들려서 상쇄시켜 가지고 사진이 안 흔들리게 나와요. 그게 ISO. 지금 조리개 값, 그다음에 셔터 속도, ISO. 이게 카메라의 3대 요소고 이세 가지를 조절을 해서 빛의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사진으로 표현하는 빛의 예술. 이게 카메라예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서는 화벨. 화벨이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서가 안 맞으면은 우리나라 옛날 뭐 오라의 공동묘지 뭐 저승사자 나오는 사진 무시무시한 사진 그런 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일부러 안 맞게 해놓고 촬영한 사진이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는 화이트 밸런스가 우리가 자연색 자연 상태에서 볼수 있는 상태 그게 화이트 밸런스가 맞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토로 하는 게 가장 많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 오토. 픽처 위저드는 색감을 이제 맞추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니콘에도 있고 DSLR에도 있고 요 삼성 이건 미러리스지만 DSLR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의 디지털 뷰파인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DSLR하고 똑같다. DSLR과 미러리스. 이것도 없는 게 이제 진짜 미러리스예요, 그건. 그건 요 스마트폰이 미러리스지요. DSLR이 없잖아요. 그냥 액정만 보고 촬영하니까 스마트폰은 오리지널 미러리스이고요. 요거는 미러리스이지만 DSLR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의 디지털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파인더로 화면을 확대해서 초점을 아주 정밀하게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DSLR의 최대 단점이 뷰파인더로 화면을 확대할 수 없다는 거고 요 아이피스를 바꿔서 0.7배 정도 확대하는 건 있어요. 그건 하나만 하고요. 이건 7배까지 확대가 된다고요. 화면이 이제 피사체를 그냥 수동으로 할 때예요. 수동으로 초점 잡을 때 접사 같은 거 매크로 촬영을 할때 화면을 7배로 확대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아주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색 공간은 내가 이거를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색 공간은 이게 어도비 알집으로 해야 돼. 자, 지금 요 1, 야, 야, 지금 ISO 여기 나오죠? 색 공간. 이건 촬영 방식. 야,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렸네. 이색 공간이 sRGB하고 어도비 RGB가 있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색 공간이라는 게 뭐냐? 어도비 RGB와 sRGB가 있고 RGB는 RGB 빛의 삼원색이라고 했어요. 모니터에서 보는 색이 빛이 삼원색이고 인쇄할 때는 염료를 이용해서 염료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종이라는 매체에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색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사하고 그다음에 프린터의 대명사 HP는 뭐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린터 회사잖아요.
그래서 HP와 어도비가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프린트할 때는 도저히 이 화면의 색상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색상이 트루 컬러, 2400만 컬러이거나 저는 3200만 컬러를 씁니다. 32비트 컬러, 트루 컬러가 24비트 컬러고요. 24비트 컬러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 트루 컬러나 뭐 아니면 8비트 컬러나 65536 컬러가 8비트 컬러예요. 65536 컬러, 2400만 컬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이거를 육안으로는 뭐 별로 구분이 힘들고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구분이 힘드니까 어차피 인쇄할 때는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을 생략을 하고 인쇄할 수 있는 인쇄시 사용하는 컬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게 sRGB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출판사도 운영하고 제가 책을 쓰는 게 직업이지만 고객들이 보내오는 사진을 인쇄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고객들이 보내는 원고를 또 인쇄를 해주는 출력소, 또 책을 만드는 재본소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고객들이 보내오는 사진의 80%는 sRGB예요. 그러니까 sRGB하고 RGB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쇄를 할 때는 sRGB를 씁니다. 내가 일부러 변환을 하지 않아도 프린트해서 알아서 sRGB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인쇄는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만일에 프린터가 sRGB로 변환을 하지 않고 RGB로 촬영한 사진이나 문서를 그냥 인쇄를 한다.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인쇄가 돼요. 완전히 생뚱맞은 엉뚱한 색으로 인쇄가 돼요. 그래서 인쇄할 때는 자동으로 우리가 알던 모르던 sRGB로 인쇄가 되니까 촬영도 sRGB로 해도 글쎄요, 뭐, 어쨌든,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인쇄가 sRGB로 되니까요. 그러나 촬영을 할 때야, 자, 조금 전에 sRGB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그 내역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도비사하고 HP가 협의를 해가지고 sRGB를 만들어냈는데, 어도비는 불만이에요. 포토샵의 대명사. 아니, 화면에서는 트루 컬러를 쓰는데 sRGB를 쓰려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자연색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모니터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몇년 지난 뒤에 미국의 어도비사에서 sRGB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어도비 RGB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날 쓰는 컬러의 거의 대부분을 어도비 RGB를 보는 거예요. 모니터 화면에서 보는 거는 뭐 일본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컬러 시스템이 있지만 어도비가 평정을 했어요. 세계를 통일을 시켜버렸다고. 천하 통일, 전 세계 통일. 그래서 모니터에서 보는 색상은 어도비 RGB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찍을, 그러니까 자연색, 트루 컬러, 2400만 컬러 이상을 찍을 수 있는 컬러 시스템이 어도비 RGB예요. 그런데 색공간을 sRGB로 했다, DSLR에서 혹은 카메라에서. 그러면은 이 카메라 자체는 자연색, 2400만 컬러 이상을 찍을 수 있지만, 인쇄를 생각해서 일부러 2400만 컬러를 포기를 하고, 65536 컬러로 촬영을 하겠다라는 아주 아주 어리석은 멍청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알든 모르든, 2400만 칼라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일부러 나는 2400만 칼라 필요 없어. 65536 칼라로만 촬영을 할 거야. 이게 sRGB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어도비 RGB로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당연히 어도비 RGB로 해야 되고요. 일단 촬영할 때는 온 모든 컬러가 자연색으로 촬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프린트해서 sRGB로 인쇄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인쇄만 하나요? 다 화면으로 보기도 하죠. 저는 sRGB를 씁니다. 왜 sRGB를 쓰느냐? 저는 의류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의류를 하시는 분들이 반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굉장히 가장 반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옷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주 멋진 스튜디오에서 뭐 멋진 모델이 멋지게 입고 멋지게 촬영해서 화면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혹 하고 샀어요. 아이, 받아보니까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영 딴판이거든요. 에이, 반품한다고요.
그거를 대다수의 의류업체에서도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들도 대개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화면에는 기똥차게 올려놓고 실물을 받으면 화면하고 틀리면은 뭐 반품 안 난 사람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사람은 다 반품을 한다고요. 저는 특히 고객들한테 사진을 인쇄를 해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니터에 담아서 모니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 사진으로 인쇄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화면에는 기똥찬 사진이 인쇄를 하니까 인쇄를 하는 것은 모니터는 빛의 삼원색을 쓰니까 번쩍번쩍하고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나지만 모니터는 종이에 인쇄를 하니까 빛이 난리가 없잖아. 우중충하게 인쇄가 된다고요. 물론 요즘은 인화지를 쓰기 때문에 인화지가 그 종이에 특수한 코팅을 해서 최대한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이 반짝거려라 이런 저는 그래서 고광택 인화지를 써요. 아무리 그래도 모니터하고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sRGB를 씁니다. 화면에서 2400만 칼라를 안 쓰고 65536 칼라를 쓴 화면을 올린다고요. 그래서 그 고객이 그거를 보고 주문을 해서 받아 내가 인쇄해서 보내준 사진하고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아 이거 잘 나왔네. 그런데 화면에서는 트루 칼라로 막 기가 막히게 올려놓고 인쇄할 때는 sRGB로 인쇄를 해서 보내주면은 아 이거 화면에서 볼 때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고 반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RGB를 씁니다만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는 저도 카메라 설정에서는 당연히 어도비 RGB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풀칼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칼라. 자, 그 다음에 화질 가장 좋고 ISO 이거 조금 전에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을 설정해서 이 촬영 방식은 한 컷을 촬영할 거냐 한 셔터 한번 누를 때마다 한 컷 촬영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셔터 한번 누를 때 한 컷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셔터 한번 누를 때 고속으로 딱 촬영하거나 저속으로 딱딱딱딱 찰칵찰칵찰칵 촬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DSLR과 스마트폰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브라켓 촬영 모드가 있어요. 브라켓. 브라켓 촬영 모드라는 게 뭐냐. 저는 브라켓 촬영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밝기 촬영 모드. 요거는 삼성 LX20은 세 컷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브라켓 촬영 모드로 놓고 셔터를 한번 누르면은 세 컷이 촬영이 되는데 정상보다 밝게, 정상 밝게, 정상보다 어둡게 이렇게 세 컷이 촬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삼성 카메라는 LX20이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나은 니콘 D700이 있기 때문에 이제 700을 주력으로 써요. 니콘 D700 같은 경우는 셔터 한번 누르면 최대 9컷이 촬영이 돼. 9컷. 그 따발총 같이 드르륵 촬영이 돼. 셔터 한번 누를 때마다. 똑같은 사진을 아주 밝게, 조금 넓게, 조금 덜 밝게, 조금 더 밝게, 더럽게, 조금 어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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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로, 9단계로 나누어서 촬영이 된다고. 왜 이렇게 촬영을 하느냐? 제가 카메라 설명을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카메라는 단지 사진을 촬영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카메라에서 촬영된 건 사진이 아니에요.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은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인 카메라에서 촬영한 결과물일 뿐이고 그것이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사진과 포토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포토샵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사진이 아니다. 카메라에서 나온 그냥 결과물일 뿐이다. 물론 뭐 요즘 뭐 카메라 하나 그러니까 하도 좋으니까 카메라에서 나온 바로 나온 결과물도 멋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사진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사진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포토샵을 거쳐야 사진이 되는 거죠. 지금 브라켓 촬영 모드로 PKT 촬영이라고 그래요. 삼성 NX20 같은 경우는 세 컷, 니콘 니콘 D70 같은 700 같은 경우는 아홉 컷을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 장 촬영한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만 추출을 해서 하나의 사진으로 합치는 것, 포토샵에서 그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브라켓 촬영 모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 컷만 찰칵 찍는 거하고 똑같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만
추출을 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드니까 아주 가장자리까지 아주 뭐 화질조화 없이 잘 나오는 것.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라켓 촬영 모델을 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점프, 삼성 갤럭시 점프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사진도 아니고. 삼성 갤럭시 점프라는 게 제가 쓰는 게 삼성 갤럭시 A32 모델이에요. 점프 1은 6,400만 화소, 점프 2는 5,000만 화소이고요. 이게 뭐 화소는 화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화소는 뭐 1억 화소가 돼도 소용없고 1,000만 화소만도 사실 화질이 좋아야지 화소가 아무리 높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삼성 갤럭시 점프라는 스마트폰이 KT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폰이에요. 물론 그냥 무료는 아니고요. KT를 쓰는 고객들에 한해서 일정 기간 높은 요금을 사용해주는 조건으로 이뭐몇한 1년 한뭐 7, 8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급형이라고요. KT에서 삼성에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그냥 거의 뭐 무료로 나눠주는 폰이니까 정품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많이 기능이 떨어져요. 카메라 화질도 떨어지고. 그런 점프, 이게 2로 저런 점프 1, 점프 2다 가지고 있는데요. 점프 2로 촬영한 동영상인데도 여기에 노이즈가 있습니까? 화질 저하가 있습니까? 지금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화면 캡처한 거예요. 추출한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을 저는 계속 지금 니콘을 막 그냥 강타를 합니다. 연타. 이게 니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엊그제 얘기했어. 이건 뭐 돌대가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거? 니콘의 125년을 역사를 가진 니콘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아니, 삼성의 기술을 배울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고, 참 미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을 뭐, 누구나 잘 아니까. 자, 저는 지금 저 플래시는 강조 발광으로 했어요. 왜? 좀 실내잖아요. 뒤에 이걸 촬영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이따 촬영을 할 거고. 그래서, 요거는 삼성의 이게 핫쇼라고 해요, 핫쇼. 저는 그 삼성 정품 스트로브도 있는데, 조금은 이게 일종의 그 내장 프레시나 마찬가지예요. 니콘은 내장 프레시가 있고, 삼성은 내장 프레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NX-Z 시리즈는 끼워야 돼요. 그리고 정품도 끼워야 되고, 또 이걸 빼내고, 더 밝은 애장 스트로브를 범용 스트로브나, 아니면은 비싼 스트로브, 그런 거는 연동이 되니까요, 밝기가. 그걸 끼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일종의 내장 프레시입니다. 내장 프레시지만 꼈다 뺐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밝기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프레시는 최대 강제 발광.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레시를 오토로 해버리면은 여기서 설정을 잘 맞춰놓으면 프레시가 안 터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터져라 하고 강제 발광. 측광이라는 것은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비슷하지만 틀리단 말이에요. 카메라하고 사람하고 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눈부시면 눈을 뭐 찡그리거나 그러지만 카메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화면의 밝기를 사람은 그냥 딱 바로 인지를 눈으로 보면 그게 뇌로 들어가서 뇌가 인식을 하잖아. 아, 밝다, 어둡다. 근데 카메라는 여기서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컴퓨터 아니에요. 일종의 요즘은 다 컴퓨터잖아. 이것도 일종의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요. 그래서 설정하는 데 따라서 하기 것뿐이지. 측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전체 평균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측광을 여기 어두운 데로 여기를 딱 맞춰놓고 스팟 측광을 해버리면 사진이 무진장 밝게 촬영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측광을 했으니까 어둡다고 인식을 하고 이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사진 전체가 엄청나게 밝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사진, 작품 사진, 뭔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일종의 풍경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내지만 뭐 전체 평균, 그러니까 화면 이 전체적으로 다잘 나오라 이거죠. 그래서 측광을 전체 평균으로 했고, 스마트 레인즈는 이제 화면하고 이 밝기. 니콘에는 액티브 디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피사체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 명암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진이 여기가 막 선을 그은 것 같이 나오거나 잘못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가 알아서 어두운 부분을 약간 밝게 보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자연스럽게 촬영이 되라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거는 활성화도 안 돼요. 그런 거는 볼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F 모드, 일단 MF가 있어요. MF는 매뉴얼 포커스 모드, 초점 조절링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AF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셔터를 반으로 하면 띠릭 하고 초점이 잡히는 모드. 그 다음에 AF 영역도 뭐 접사를 한다든지 꽃 접사나 벌이나 이런 걸 정밀 촬영할 때는 AF 영역들 조그맣게 하는데 저는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면은 셔터를 반으로 하면은 전 여기저기에 초점이 여러 군데 띠릭 하고 맞아요. 이 NX20은 그렇고 다른 카메라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MF 어시스트가 뭐냐면은 AF 촬영 중에도 이 삼성 카메라는 AF 촬영을 하면서도 초점 조절을 돌리면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 AF 촬영을 하면서 초점 조절링을 살짝 돌리면은 화면이 7배로 확대가 되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해라. 일반적으로 AF 촬영을 할때 그냥 오토로 해도 웬만하면 다, 그 핀이 잘 맞았다고 그래. 핀이 안 맞으면 오토 촬영을 하면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핀을 맞추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있고 맞추는 기능이 없는 카메라는 제조사 AF센터로 보내가지고 핀 교정을 해야 돼요. 그 핀이 안 맞으면은 초점이 안 맞은 걸 맞은 걸로 인식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초점이 잘 맞기 때문에 AF로 촬영을 해도 되지만 요 삼성 NX20이나 삼성 NX 저는 10도 가지고 있는데요. NX10이나 NX20이나 NX1은 그건 뭐 DSLR보다도 훨씬 비싼 카메라니까 이런 삼성 NX 시리즈는 셔터를 반으로 보면 띠릭하고 초점이 잡혀요. 잡힌 상태에서도 초점 조절링을 조금 더 돌려주면은 요 화면이 여기 액정으로 보면은 화면이 7배가 확대가 되고 뷰파인더로 보고 있다면 뷰파인더로도 7배가 확대돼서 보여요. 그때 AF로 초점을 잡았지만 셔터를 반으로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초점 조절링을 돌려서 더잘 보이게 맞추고 셔터를 꾹 누르면은 그야말로 그냥 살을 베일 듯이 선예도라고 이제 선예도 칼날 같은 선예도 그냥 쫙한 사진 아주 샤프한 기가 막힌 사진이 찍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기능을 저는 확대 7배로 했고요 축거점과 노출연동 요거는 지금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빼내 요거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 그게 이 노출 값이 축거점하고 자동으로 맞으라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또 니콘을 또 나무래야 될 일이 있어요. 니콘에서 삼성을 왜안 배우냐 이거예요. 삼성을 배워야 니콘이 더 발전을 할거 아니냐인가 이게. 너는 니콘 카메라가 지금 열몇 대가 있어요. 아니 삼성을 배워야 될거 아니야. 이걸 배우라고 이것도. 자 프레임 모드가 뭐냐. 요 뷰파인더나 액정으로 보는 화면과 실제 사진이 찍힌 화면과 같게 할 거냐, 아니면은 무조건 이 화면이 흐리더라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밝게 할 거냐, 이게 프레임 모드예요. 그게 저는 일부러 해제를 해놨어요. 프레임 모드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여기가 어두워도 화면이 밝게 보인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이 스마트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촬영 기능은 스마트폰의 원조다. 스마트폰보다 좀, 뭐라고 그럴까, 아주 뭐, 구식이고, 옛날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만, 렌즈 교환식이니까 렌즈를 교환해서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기능에서는 스마트폰보다 낫지만, 어쨌든 이 메뉴,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되니까요. 오래전이니까. 지금 스마트폰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냥 화면에 보면 보이는 대로 100% 그냥 찍히잖아요. 그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프레임 모드를 해제를 한 겁니다. 화면에 피사체가 어두우면 화면도 그대로 보여라. 니콘이 이걸 못 따라와요. 니콘에서는 아무리 잘 맞춰도 삼성의 그 반도 못 따라와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여기 보이는 대로 촬영이 안 된다고요. 니콘은. 사실 그참 미치겠습니다. 나는 니콘 카메라가 열몇 대가 있는데. 아니 밝게 조절하고 촬영을 해도 어둡게 촬영이 되니 미칠 노릇 아니에요 이게 밝게 조절하고 촬영을 하면 밝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사진이 그 기술이 니콘이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니콘은
신발 벗고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서 삼성에서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든지 배우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든지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OIS는 손떨림 방지기인데 저는 항상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작동해라. 이거는 DSLR은 기본적으로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지금 캐논이던가 어디선가 하나한 모델이 있는 건데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나온 DSLR들은 기본적으로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없고 우리는 삼성에서도 DSLR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잠깐. 그때 삼성 바디에 다시 말해서 바디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기능이 내가 알기로 일제 DSLR 중에 한 가지 기종 말고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고요. 모두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렌즈가 무진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5대 전자 메이커, 3개를 주름 잡던 전자 메이커들이 오늘날 삼성한테 모조리 잡아먹혀가지고 니콘 125년이 뭐 한 10년 후에도 니콘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삼성이 뒤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삼성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바디 자체에도 있고 렌즈에도 있고 렌즈에 이 OIS 렌즈를 끼워야 돼요. 그걸 끼우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작동을 안 낸대요. 이 기능이 얼마나 막강하냐. 4분의 조금 이따 보세요. 4분의 1초에서도 눈곱만큼도 안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DSLR이 어차피 스마트폰이 대세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은 DSLR은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니콘 NX 아니야 니콘 D6인가 그거 이후로 지금 신제품이 안 나오고 있고 미러리스가 나와. 미러리 DSLR이 미러리스로 바뀌어서 작고 가볍고 스마트폰을 모방한 게 나오는데 그래봤자 날고 귀여도 뛰어야 벼룩이죠. 삼성을 못 따라오니까 일본의 이 전자업체나 카메라업체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저는 니콘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자꾸 니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내가 뭐 니콘 매니아는 아니지만 이 원래 렌즈라는 게 그래요. 니콘 렌즈를 나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니콘을 썼으니까 그 렌즈를 계속 그러니까 니콘은 옛날 필름 카메라 사이즈를 사용하던 렌즈를 지금 오늘날의 최신형 바디에도 끼워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딱 좋아요.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그 렌즈를 써먹어야 되니까 니콘으로만 기본을 하니까 저는 니콘 카메라만 11~12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마다 요즘 그러니까 가장 최신에 나온 니콘 쿨픽스 A10하고 니콘 쿨픽스 P900을 샀는데 이건 동네 애기들 장난감보다도 만들어. 125만 원이나 주고 산 카메라가 100만 원이 넘는 카메라가 이 애들 장난감보다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를 참 미치겠습니다. 이거 요즘 스마트폰이 그냥 삼성은 1년이면 막 모델이 헤일 수도 없이 나오고 날이면 날이면 발전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A21 울트라까지는 내가 화질이 좋은 걸 알고요. 그 이후에 나온 기종은 뭐 더 좋겠죠. 화질이 얼마나 화질이 좋습니까? 니콘의 그 그냥 막 500만원, 1000만원짜리 카메라도 그보다 못하니 이래니 니콘이 살아남겠냐고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 지금 설명을 하다가 내가 잠시 열받았는데요.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싱글 AF는 싱글 AF는 뭐냐면 AF 모드입니다. 오토 포커스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면서도 이건 정지된 화상대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 니콘에서는 AFS라고 불러요. 연속 촬영 모드는 니콘에서는 AFC 모드 이게 동체 추정 모드 움직이는 피사체 뭐 자동차 경주라든지 뭐 이런 걸 촬영할 때는 이제 연속 촬영 모드로 해야죠. 지금은 요 여기가 실내 요거 촬영할 거니까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고요. 이 싱글 AF 그러니까 니콘으로 말하는 AFC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라고 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연속 촬영을 하기 연속 촬영 모드 연속 AF를 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포커스 속도가 아주 빨라야 돼요. 피사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연속 AF가 웬만한 렌즈도 다 되지만 경주용 자동차, 하늘을 나르는 제트기 이런 거는 못 따라간다고요. 이게 렌즈 싸구려 렌즈는
그렇게 해서 포커 속도가 빠른 렌즈는 그 사진 기자들이 쓰는 렌즈는 렌즈 한 개에 몇백만 원이라고. 렌즈 한 개에. 제가 가진 렌즈도 뭐 제일 비싼 거는 뭐 백몇이 한 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렌즈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DSLR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DSLR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거. 렌즈 하나에 몇천만 원 아니면 몇억 원짜리 렌즈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건 저 스마트폰은 죽어도 못하니까 그런 거는. 그러나 그런 걸 누가 사냐고요. 몇천만 원 몇억 원짜리를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고요.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연속 싱글하고 AF 영역 조금 전에 다 설명한 겁니다. 프레임 모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자, 프레임 모드 저는 해제를 했고요. 자, 동영상 사이즈 당연히 크게 해줘. 화질 크게 해줘. 이런 거는 뭐 할까? 예, 기본값으로 하면 돼요. 멀티 모션, 뭐 페이더, 뭐 이렇게 우르르르르르르 하는 거 이런 거 뭐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거 일단 동영상은 이게 1920에 1080 30프레임이 나오지만 스마트폰 아주 구닥다리 그냥 요즘 뭐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스마트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보면 돼. 동영상은 그러니까 이거는 동영상은 옛날에는 뭐 동영상을 이걸로 저도 많이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아 지금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런 캐캐먹은 DSLR 가지고 저걸 찍냐고요. 어제 니콘 쿨픽스 P900은 이런 거 DSLR 기준 24mm에서부터 최대 2000mm 망원까지 돼. 2000mm. 거기다가 디지털 줌 4배 줌이 있어요. 디지털 줌까지 하면 8000mm 망원.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죽어도 못 따라오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니콘 쿨픽스 P900을 제가 구입을 한 거고 일반적인 동영상 촬영은 이게 스마트폰 그냥 막 버려도 안 주워갈 정도의 스마트폰 화질보다도 떨어져요.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2000mm 망원에서 나는 여기가 이제 충남 저는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 달에 여기 이제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예당호에 오리가 많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있잖아. 예당호가. 아이 니콘 P900을 샀는데 오리가 초점이 맞아야 이게 오리를 촬영할 거 아니에요. 안장을 노르십니다. 그래 이제 간신히 초점 맞춰서 이 정도 화질이 나온다는 걸 내가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조금 이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 설정은 뭐 거의 다 됐고요. 노이즈 감소 이거는 ISO 5000, 6000 이상 올렸을 때 얘기니까 일반적인 촬영에서 해당도 안 되지만 니콘도 이런 게 있어요.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 니콘의 프로그래머들이 여기 화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콘의 노이즈 억제 기능이 삼성을 앞섰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최신형 스마트폰은 모른다고 했어요. 삼성 갤럭시 21 울트라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 노이즈 억제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니콘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니콘이 앞섰던 기술이 지금은 삼성이 월등히 앞서버렸으니까 이게 니콘이 안 망하는 게 다행이라고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삼성보다 더 좋게 만들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최근에 산 그 니콘 쿨픽스 A10하고 P900을 보면은 니콘은 이거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어요. 그 카메라를 누가 쓰냐고요. 이제 아이고 참 미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노이즈 감소 있고 요게 요거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 기능을 설정을 해주면은 AF 촬영 중에도 초점 조정리를 돌려서 AF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싱글 AF 여기 아주 AF 영역을 좁은 영역에 맞추겠다면 그 부분을 딱 초점을 맞추고 나는 조금 전에 넓은 영역을 골고루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전문가 기능이 있지만 스마트폰은 DSLR하고는 근본적으로 우선 모양부터 틀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DSLR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삼성 거래 NX 이거 20은 오토라는 것이 화면 전체 평균으로 두리뭉실하게 촬영해라 이 뜻이에요. 살을 베일 듯이 칼날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셔터를 반으로 하고서도, 그러니까 초점이 오토로 잡힌 상태에서도 초점 조절링을 또 돌려서 더 정밀하게 맞추는 기능. 니콘에 이런 기능이 없대니까요. 이런 삼성에 이런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만한 기술을 모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방은 천재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다고요, 삼성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차피 삼성은 이제 카메라 사업을 접었으니까 삼성 카메라는 없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 대세니까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DSLR의 입문을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도 DSLR 촬영 기법을 배워야 스마트폰도 전문가처럼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DSLR은 스마트폰이 안 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DSLR 쓰는 겁니다. 렌즈 교환식이고 망원 렌즈 낄 수 있고 접사 촬영할 수 있고 기타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거 크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카메라는 여기 렌즈에도 펑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펑션 렌즈인데 이걸 눌려, 이게 수동 초점 조절링입니다. 그거 조절해서 맞춘다는 뜻이고, 이게 커졌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커진다고요. 이렇게 셔터, 이게 7배로 확대가 됐잖아요. 셔터를 반으로 만 상태에서. 자, 그렇게 했고, 아, 요거는 이제 화면에 줄이 이렇게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거고요. 이거 커스텀 모드는 본인, 아, 저기 이제 랭귀지, 한국어, 파일명 표준, 이런 건 뭐 다 표준, 포맷 여기서 하는 거고요. 설정 초기화하려면 여기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화면 조정, 화면 밝기 조정을 해제를 해도 되고, 이거는 본인 설정에 이제, 이거는 화면에 맞춰서 자동으로 화면을 찍기 전에 조절을 할 거냐, 이 뜻이에요. 이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비디오 센서 클리닝, 이거는 센서가 있으니까 센서 클리닝을 저는 설정을 해놨어요. 카메라 켤 때마다 센서를 클리닝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진에 점이 찍힌다고요. 먼지 같은 게 묻으면은 그거를 자체적으로 일종의 약간 브르르 떨면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이걸 센터 보내가지고 에어센터에서는 이게 초음파로 세척을 하는데 초음파로 확 강제로 떨려가지고 센서를 시쳐서 보내준다고요. 이제 시작 시 제거, 지금 이제 설정으로 했습니다. 이거 시작 시 카메라 켤 때마다 센서 클리닝을 자동으로 해라. 지금 자, 요게 4분의 1초입니다. 현재 셔터 속도는 요걸 눌러가지고 맞춰요. 요걸 눌러가지고 맞추고 4분의 1초. 요게 요거 눌러서 모든 메뉴를 지금 요걸로 누른 거에 나온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F3.5, F는 조리개 값이라고 그랬죠. 아까 렌즈에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 현재 이 렌즈로서는 가장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최소 조리개 값입니다. 이게 줌 렌즈니까 이것도 밝은 거예요. 줌 렌즈 55mm, 이게 18, 55mm거든요. 렌즈 OIS,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단렌즈는 뭐 저는 이제 니콘 AF50mm F1.4 렌즈도 있는데 그건 무지하게 막죠, 렌즈가. 이거는 최소 저 F값이 3.5고 줌을 55mm로 최대 줌으로 당기면 F5.6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접사 촬영할 때는 F값을 올리지만 어쨌든 어두운 데서는 이게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줌 렌즈 가지고 실내 촬영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프레시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ISO는 200으로 했고요. ISO는 이 카메라로 현재 최소값으로 한 거. 요거요. 요걸 누른 거예요. 요걸 눌러가지고 셔터 값, 셔터 속도, 조리개 값, 노출 보정, ISO, 픽처 위저드, 화이트 밸런스, 뭐 MF, AF 뭐든지 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펑션. 그리고 촬영을 이제 만약에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한다면 아까 봤던 렌즈를 딱 누르면 여기 밑에 셔터 속도 바로 조절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이유가 있어요. 삼성이 이렇게 잘 만드니까 이유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삼성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좋아, 전 세계인이 삼성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고요. 너무 잘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자, 지금 자, 지금 촬영을 했어요. 자, 여기 조금 전에 자, 지금 여기 카메라 플래시 위로 올렸습니다. 플래시 터지 강제 발광. 자, 터졌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화면으로 보는 사진과 촬영한 사진의 밝기를 맞춰놨지만 플래시를 안 터뜨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두워 보였어요. 그러나 플래시를 터뜨렸으니까 밝게 나온 겁니다. 밝게 나왔잖아요. 아, 요걸 안 보여드렸네, 요거. 요거 이제 동영상이 바뀌느라고 그랬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여기를 열면은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여기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삼성 NX22, 이게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고요. 와이파이 기능이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기능 쓰지 마시고요. 요걸 쓰시라고, 요거. 요거, 저 마이크로 5핀.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마이크로 5핀, 여기를 열면은 여기 SD카드하고 배터리가 들어가요. 여기 SD카드. 지금 마이크로 SD카드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자, 이건 뭐 삼각대 하는 저거 플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또 이게 틸트 액정이라고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게 270도 돌아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을 촬영할 때도 밑을 보고 촬영한다고. 밑을 보고. 자,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서 셀프 촬영할 때 이거 보고 촬영할 수가 있다고. 셀프 촬영할 때 이런 지금은 이제 자 이렇게 가지고 이게 틸트 액정에 제가 또 니콘하고 또 비교하는 게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이거 삼성 카메라잖아요. 액정이 얼마나 밝고 맑고 깨끗하고 선명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니콘이 이 기술을 못 따라온다니까요. 참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아, 니콘 125년 역사를 가진 일본의 그런 유명한 회사가 아이고 참. 그러니까 무슨 기능은 다 접어두고 요즘 저 스마트폰 얼마나 잘 나와요. 그냥 스마트폰 같이 맑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이 기술 한 가지만 해도 니콘은 뭐 글쎄요 우리나라를 일본이 뭐 따라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추락을 했냐 이거예요. 난 의문입니다. 의문. 하여튼 우리나라는 삼성이라는 이런 참 일부 정치인들이 삼성 못 잡아먹고 일부 단체들이 그냥 삼성 아주 무너뜨리려고 악을 쓰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검색어 입력하는 데 말고요. 여기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은 자 지금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 제가 올려놨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영상을 보시고요. 여기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원본 사진. 여기 원본 사진.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원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KT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아주 저 보급형보다도 더 보급형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이것도 오요. 6분의 1초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거 지금 실제 크기로. 자, 다시요. 내 블로그에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원본 보기를 한번 더 눌러줘야 돼요. 이제는 마우스를 쓰면 이게 사진이 닫혀요. 근데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니 뭐 가장자리 조금 전에 본 삼성 NX20으로 촬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죠. 이 보급형 스마트폰이 물론 작년에 교체한 폰이니까 최근에 나온 폰이니까 NX20은 벌써 뭐 10년도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굳이 뭐 DSLR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더 낫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방법을 내가 쭉 설명을 해 놨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ISO감 여기 그러니까 저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더보기 눌러가지고 프로 모드를 클릭한 겁니다. 그래서 ISO 값을 최소 값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셔터 속도를 느리게 촬영을 한 사진이
그게 조금 전에 본 사진이라고요. 여기 와서 한번 보시고요. 이 스마트폰 촬영하는 방법. 저같이 저가형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이렇게 고퀄리티 사진을 찍는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그게 DSLR 촬영 기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DSLR이 지금 삼성, 지금까지 설명한 삼성 LX20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못하지만 DSLR은 DSLR 나름대로 렌즈, 또 접사 렌즈라든지 망원 렌즈를 끼워가지고 스마트폰과는 다른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틸트니까 달, 슈퍼문 같은 거는 삼각대 설치하고 카메라는 달을 향하게 하고 위에서 밑을 보고 촬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NX20을 구할 수가 있을지 모르죠. 지금 이런 NX20이나 니콘 뭐 옛날 그 DSLR 이런 거는 렌즈 포함해서 몇만 원이면 산다고요. 몇만 원 투자해서 DSLR을 일단 입문을 하시라고, 배우시라고요. DSLR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스마트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그 니콘이든 소니든 뭐 파나소닉이든 살아남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기능이 DSLR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진 작가는 전부 DSLR을 쓰고, 저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판매용 사진은 DSLR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안 되는 고급 기능, 그래서 DSLR이 요즘 나오는 건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스마트폰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그런 기능을 개발을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니콘을 포함해서 모든 카메라 메이커든 전자 메이커든 아주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삼성 따라오려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